G7에서 G 도리안을 한번 설명드릴게요. 야, 요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팁이긴 해요. 솔, 루트죠. 라, 두 번째 음이죠. 이건 믹솔리 다니고. 그 다음에 C플랫은 뭐냐면은 샵9이에요. 블루노트죠, 블루노트. 솔, 라, 그러니까 루트, 이, 샵9, 그 다음에 도는 4. 원래 믹솔리 다니는 4 있잖아요. 그쵸? 4. 그 다음에 레, 오, 미, 식스, 파, 플랫 세븐, 그 다음에 솔. 즉 뭐냐면 믹솔리디안하고 도리안의 차이는 그거예요. 다 똑같은데 3음이 C가 아니라 C 플랫이에요. 그거를 G7에서는 샵 9으로 보는 거죠.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솔라 시 도레미 파솔지 도리안 스케일은 솔라 시 플랫 도레미 파솔음 하나 차이죠. 시하고 시 플랫. 근데 그비 플랫은 도리안에서의 그 마이너 3음인 비 플랫은 비 플랫은 그쵸 샵 나인, 즉 블루 노트죠 G7에서. 그러니까 도리안으로 치다가 다음에 이제 3음을 딱 넣어주면, 아, 이때는 얘가, 아, G7에 3음이 들어오는구나.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. G 마이너 펜타토닉 자체가 애초에 이 C 플랫을 갖고 있잖아요. 솔, C 플랫, 도, 레, 파, 솔, C 플랫. 그쵸? 거기에다가 G 도리아는 두 번째 음과 식스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. 결국에는 뭐예요? 펜타토닉 음을, 마이너 펜타토닉 음을 다 가지고 있죠. G 도리안에서는. 거기에다가 E하고 라인 E하고 6인 미를 더 포함하면은 그게 G 도리안 스케일이 되는 거고. 그 상태에서 이 샵9 B플랫 음에서 B로 해지면은 블루스. 샵9 3음 루트 플랫 7 루트 아니면 6 루트 다이드 다드 다이드 다드. 네. 일단은 펜타토닉. 이제 펜타토닉 모양도 알아야 되죠. 도리안, 지도리안. 지도리안. 지금 지도리안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G 믹솔리디안이면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G7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구조를 알면서 치는 거죠. 지금은 이제 G, G 믹솔리냐. 믹솔리디안 스케일,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과 똑같은 거죠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G7에 샵9 3음 해결하지는 블루스 스케일 6 7 5 7 5 6.